지금 이 순간 당신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영화. 한 번 봐도 다시 봐도 매력이 샘솟는 영화. 소장가치는 영화를 취향대로 골라드립니다. 한 가지 주제 두 가지 시선 백원 무비. 안녕하세요, 오상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네 11 편집장 주성철입니다. 사실은 저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공포 영화를 솔직히 말하면 썩 잘 보는 편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공포 영화 보면은 막 심장이 너무 벌렁벌렁해가지고 잘 편안하게 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네. 편집장님은 좋아하시나요? 저는 그 공포 영화를 좀 좋아하는 편이고요. 네. 사실은 그렇게 무서움을 느끼는 시간 자체가 저는 좀 쾌감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특이하다.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는 이런 공포 영화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무서움을 느끼는 일이 잘 없어요. 그런 공포 영화의 장치나 컨벤션들이 이제는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인데요. 네. 하지만 최근에 이렇게 신선한 아이디어와 이런 설정들로 무장한 그 공포 영화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 소개하는 두 편의 영화가 그런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잘 왔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신선함으로 영화계 파란을 일으킨 신멋주의 영화 두 편을 준비했습니다. 자, 백원무비 오늘의 주제는 바로 소리 내면 죽는답니다. 네, 먼저 그 영화 소개는 해야 되지 않나요? 아, 그렇네. 네, 제가 먼저 준비한 오늘의 백원무비는 소리 내면 죽는다. 청각 차단 공포 영화 Quiet Place입니다. 이 소리를 내면 괴 생명체에게 죽음을 당한다는 설정 하에 한 가족의 생존기가 그려지고 있는데요. 네. 이 관객들 사이에서는 영화를 보면서 팝콘을 먹으면 안 되는 영화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팝콘 먹는 소리라도 나면 습격당할지도 모르니까. 가초는 저도 그렇죠. 도전도 못하겠는데요. 더 바삭바삭하는 소리 때문에 큰일 나죠. 바삭바삭거리는 게 네. 끝판왕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자, 이에 맞서 준비한 오늘의 저의 백원 무비는 바로 극장 옆자리에 모르는 사람과 나도 모르게 손을 잡게 되는 공포 영화인데요. 자, 소리 내면 죽는다. 시각 차단 스릴러 영화 Man in the Dark입니다. 자, 이 영화는 눈먼 노인의 집에 돈을 훔치러 간 10대들을 그린 영화인데요. 역시나 소리 내는 순간 끝장나는 건 똑같은 설정입니다. 거기에 얹어서 이 불을 켤 일 없는 노인이 등장하는데요. 그 노인의 집에서 벌어진 사투. 그리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 벌어진 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네. 호흡곤란 주의, 뼛속까지 파고드는 강렬한 긴장의 영화 Quiet Place 함께 만나보시죠. 아리아, 스릴러 영화 찾아줘. 아리아, 이 중에서 에밀리 블런트 나온 영화 찾아줘. 전 지구를 휩쓴 대재난 이후 사람들은 소리를 내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까치발로 걸어야 하고 수화로 대화하며 작은 소리 하나도 극도로 조심해야만 하는데요. 폐허가 된 마트에서 우주선 장난감을 손에 들고 온 막내. 행여라도 소리가 날까 아빠는 배터리를 제거합니다. 하지만 끝내 장난감을 포기 못한 막내는 결국 청각이 예민한 괴 생명체의 습격을 부르고 가족 모두에게 미치지 않을 끔찍한 상황을 만들죠. 이후 400일 남짓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엄마는 다시 아기를 가졌고 가족들은 거대한 옥수수 농장을 일구며 생존하고 있죠. 어느 날 가족들이 모두 집을 비운 사이 진통을 시작한 엄마. 밀려오는 고통을 꾹꾹 참아내던 엄마는 계단을 내려서다 그만 큰 소음을 내게 되는데요. 그 상황은 괴 생명체를 부르고 뿔뿔이 흩어져 있던 온 가족이 공포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죠. 소리와의 사투에서 과연 이 가족은 무사할 수 있을까요? 영화 Quiet Place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건의사항을 하자면 이 영화는 안마의자를 좀
너무 힘을 주니까 그렇죠. 온몸이 쑤시고 근육통을 유발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뭔가 떨어뜨리려 치면 아니면 뭐라도 발을 치면 제가 막 살이 다 떨리더라고요. 저도 극장에서 이 영화를 보다가 담이 왔어요. 너무 긴장하면서 이 작품을 봐가지고 그렇게 네. 됐던 건데요. 이 영화의 가족들은 이 소리가 날까 봐 너무나 불안해서 다니는 길마다 모래를 깔아놓고 맨발로 걸어 다니죠. 게다가 또 위험해도 이 소리를 크게 지를 수 없기 때문에 이 농장에는 위험 신호를 공유할 수 있도록 온 전체에 이 빨간 등을 또 달아놓기도 했습니다. 네. 콰이어트 플레이스를 백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네. 이 침묵을 이용한 기발한 설정, 그 빛나는 아이디어 때문인데요. 이처럼 청각적인 요소를 모두 제거했다고 하는 설정이 정말 기발했던 것 같습니다. 침묵과 소음으로 인한 서스펜스가 우리의 마음을 막 들었다 놨다 하는 스릴 넘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보드게임하는 장면 있잖아요. 거기서 실수로 램프를 넘어뜨려서 불이 나는 장면. 불을 또 빨리 꺼야 되잖아요. 또 그런데 소리가 나니까 딱 끄다가 말고 모두 다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죠. 과연 괴물은 나타날 것인가? 맞습니다. 사실 이 영화에서 그렇게 침묵이 깨지는 순간에 어떻게 보면은 영화적인 그 재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폭포의 아들을 데리고 가죠. 그래서 크게 외쳐보는 장면이 있는데요. 사색이 된 이 아들을 달래면서도 함께 고함을 지를 때 정말 이 영화에서 처음으로 크게 소리 지르는 장면이거든요. 그 장면의 쾌감이 정말 컸던 것 같습니다. 그 서편제에서는 폭포를 뚫고 득음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절대로 폭포를 뚫고 득음을 하면 네. 큰일 나는 콰이어트 플레이스와 이게 서편제가 이렇게 많은 동서양의 대화 게다가 이 작품은 존 크레신스키 감독이 연출을 맡았는데요. 네. 사실 이 감독은 많은 사람들에게 배우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랬던 그가 이번 작품에서는 직접 메가폰을 잡아서 기획과 감독, 각본 그리고 직접 주연 배우까지 연기를 했는데요. 그야말로 지금 헐리우드의 대단한 능력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인생의 승리자인 게 또 하나 추가되는 게 네. 바로 아내 역으로 등장했던 에밀리 블런트가 실제로 본인의 그렇죠, 부부죠. 네, 아내잖아요. 네. 또 특히 에밀리 블런트는 이 남편인 존 크레신스키와는 첫 번째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작업에서 바로 자신의 인생 캐릭터를 하나 더 탄생시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영화 속에서 그녀의 그 침묵과 표정이 100마디의 말보다 더한 감정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또 눈부셨던 건 전체적으로 이 아이들의 어떤 고통과 또 어려움들을 잘 아우르고 토닥거리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나 싶어요. 말씀하신 그런 점들이 정말 이 영화의 특별한 점 같은데요. 네. 이 영화는 그 스릴러의 외피를 가지고 있지만 그 속을 채우고 있는 것은 이 가족들의 그 이야기인 거거든요. 실제로 이 존 크랜시스키와 에밀리 블런트 부부가 이 영화 촬영에 들어가기 직전에 둘째 딸을 낳았다고 해요. 그렇게 둘째 딸을 낳으면서 우리가 과연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니까요. 사실은 이 작품에도 등장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Who are we? If we can't protect them. Who are we? 이제는 좀 많이 무너져가고 있는 어떤 가족주의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게 되면서 공포영화라고 하는 어떤 재미와 가족영화라고 하는 의미 이 두 가지를 모두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리 내면 죽는다는 재기 넘치는 아이디어로 소리 없이 강한 인기몰이에 성공한 Quiet Place 꼭 백업해 두시죠. 자, 그럼 이제 제가 오늘의 백업무비를 소개할 차례입니다. 이 작품 역시 역대급 후덜덜로 가득 찬 그런 영화인데요. 군게임은 불 끄고 시작된다. 쉴 틈 없는 반전 스릴러 Man in the Dark.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아리아, 스릴러 영화 찾아줘. 아리아, 이 중에서 제인 랩이 나온 영화 찾아줘. 빈집을 골라 도둑질을 하는 로키와 알렉스, 그리고 머니. 이 대담한 10대는 마지막 한탕을 계획합니다. 타겟은 노인이 되어 홀로 살아가는 눈먼 퇴역 군인. Wait, is he blind? Just because he's blind don't mean he's a f***ing saint, bro. 그는 전장에서 시력을 잃고 교통사고로 딸을 잃은 처지인데요. 로키 일당은 그가 집안에 현금으로 쟁여뒀을 거액의 보상금을 노리며 겁없이 그의 외딴 집으로 향하죠. Guys, the money's in the house. Probably in there.
하지만 모습을 드러낸 그는 탄탄한 육체, 모든 감각이 동물적으로 발전한 살인마였습니다. 그는 단숨에 머니를 죽이고 문을 잠그며 침입자들을 역으로 집안에 가둬버리죠. 집안의 모든 것이 눈 감고도 훤한 노인과 낯선 공간의 어둠 속에서 사투를 벌여야 하는 로키와 알렉스. 돈을 손에 넣어도 결코 출구가 없는 미로 속에서 그들은 또 하나의 충격적인 상황을 마주합니다. 터질 듯한 공포감으로 가득 채워지는 비밀의 집. 과연 로키와 알렉스는 노인의 비밀을 밝히고 무사히 그곳을 탈출할 수 있을까요? 영화 Man in the Dark입니다. 이 영화를 세 단어로 표현을 하면 네. 그 맹인, 밀실, 그리고 암전 이렇게 충분히 설명될 것 같아요. 영화 Man in the Dark를 백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어둠을 활용한 기발한 설정, 그 눈부신 아이디어 때문인데요. 영화의 원제가 단도직입적으로 경고합니다. Don't breathe, 즉 숨을 쉬지 마라. 숨만 쉬어도 난 너를 찾을 수 있다. 네, 이 영화 속에서 이 잡이라고는 이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이 노인 역할을 한 배우가 영화 아바타에서 이 포기할 줄 모르는 군인 악역 쿼리치 대령으로 출연한 스티븐 랭이라고 하는 배우인데요. 네. 권총, 칼뿐만 아니라 심지어 곡괭이까지 사용하는 액션까지 펼쳐서 다시 한번 이 무시무시한 캐릭터를 완성했습니다. 노인이라고 할 수 없는 네. 굉장히 터미네이터 같은 대단한 뭐 체력의 소유자인데 가장 숨멋 장면은 그거였어요. 이렇게 총을 딱 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총구를 막 이렇게 돌리는데 총구가 이렇게 싹 와서 딱 멈춥니다. 순간 동공이 막 확장되고 네. 공포감이 막 짜릿하게 올라오는 아 명장면이었어요. 정말 이 노인이 살고 있는 집은 정말 아무도 살지 않는 동네에 홀로 남겨진 그런 집이거든요. 그 자체로 밀실이나 다름없습니다. 그야말로 제한된 공간의 밀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똑똑한 영화인 건데 주인공 로키가 이제 가까스로 집에서 탈출해서 동강황을 들고 나왔는데 어쩌면 또 갑자기 엄청난 크기의 개가 달려듭니다. 그래서 순간 보이는 게 차였어요. 그래서 그 차 속에 몸을 가두고 또 하나의 그 밀실로 이제 설정이 된 거죠. 근데 실수로 차에 타기 전에 돈가방을 또 떨어뜨리고 마는 그 로키가 그 돈가방을 죽기 위해서 온갖 사투를 벌이다가 그래갖고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겨우 또 트렁크에 닫혔는데 나 여기 찌롱 하면서 뒷좌석을 열고 또 나오잖아요. 또 좁은 공간에서 느껴지는 그 서스펜스가 정말 극을 향해 달린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헤데 알바레즈 감독은 이 맨 인 더 다크를 통해서 데이비 핀처 그리고 히치콕을 섞어놓은 것 같다라는 평단의 반응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전 작품에서도 그렇고 이번 작품도 탈출한다라고 하는 컨셉 하나만으로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를 많이 끌어모은 것을 보면 이 공포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이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면서 계속 조금 안타까운 것들이 아 그냥 나가지 네. 그냥 빨리 나가지 그렇죠. 근데 꼭 그 발목을 붙잡는 게 그 돈이에요 또. 그렇죠. 아니, 나라면 어땠을지 생각하면서 보게 되는데 저 같으면 바로 탈출이죠. 주편장님은 계속 돈을 위해 머무시겠습니까? 저는 좀만 어떻게 하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돈가방을 포기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죽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집착하는 모습들이 평범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선과 악을 명쾌하게 구분할 수 없는 그 인물 설정이 참 마음에 들었는데요. 네네. 이 눈먼 노인의 집을 털러간 10대들이 나쁜가? 아니면 집 안에서 아무도 모르게 나쁜 짓을 하고 있었던 이 노인이 나쁜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그들 나름대로 각자의 이유가 있긴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어둠 속에서는 모든 것이 희미하고 모호한 것처럼 이들의 선과 악도 모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추격들, 또 서스펜스, 또 거기다 기발한 설정과 감각의 차단까지 이런 걸 골고루 즐기다 보면 어느새 러닝타임 88분이 그냥 순투더사
순삭돼버리더라고요. 신선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스릴러 Man in the Dark 여러분도 꼭 백업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소리 내면 죽는다라는 주제로 신멋주의 영화 두 편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머리카락 쭈뼛 명장면들을 하나씩 뽑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Quiet Place에서 제가 선택한 머리카락 쭈뼛 명장면은 엄마 에블린의 출산 임박 진통 장면입니다. 가족들이 모두 집을 비운 사이 양수가 터지고 진통이 시작되지만 그녀는 결코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미리 마련해둔 아지트를 향해서 위태롭게 걸음을 옮기게 되는데요. 계단을 내려서던 그때 커다란 못을 밟게 되죠. 그때 발생한 소음을 따라 괴 생명체가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에블린은 출산의 고통과 못으로 인한 큰 상처를 침묵으로 견디기 위해 사력을 다합니다. 진짜 손을 꽉 쥐고 봤던 것 같아요. 탄생의 순간이 소리로 인해 곧 죽음의 순간이 될 수 있는 기묘한 아이러니가 잘 드러난 명장면이죠. 뭐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온몸에 솜털이 군두서는 그런 장면을 할 수 있겠는데요. 아, 저는 일단 영화 초반에 그 임신한 설정이라고 하는 게 드러났을 때 네. 이미 그때 저는 당이 왔어요. 와, 나중에 출산하는 장면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공포스러웠죠. 뭐 산모나 아가나 네. 다 뭐 출산 때는 소리를 내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그거를 참아내는 연기가 참 대단했어요. 이 Quiet Place는 이 에밀리 블런트의 그 실감나는 연기만으로도 꼭 백업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제가 Man in the Dark에서 소개해드릴 머리카락 쭈뼛 명장면은 바로 지하실 암전 장면입니다. 마침내 금고에 들러붙인 로키와 알렉스가 도망을 가다가 저택 지하실로 향합니다. 그들의 움직임을 동물적으로 감지한 노인, 바로 불을 꺼버립니다. 자, 이제 모두가 앞이 보이지 않는 둥둥한 상황 속에서 침입자인 로키와 알렉스는 시각이 차단된 상태로 손으로 더듬더듬 짚어가며 주변을 헤매게 됩니다. 그러다 노인과 가까스로 엇갈리기도 하는데요. 결국 소리로 움직임을 감지하고 적들을 잡아채는 노인의 모습과 암전을 이용한 기발한 설정에 정말로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는 명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제일 소름 돋는 건 이 노인의 재빠른 움직임이에요. 네. 이 로키와 알렉스가 오히려 맹인 같고 이 노인은 앞이 훤히 보이는 사람처럼 움직이거든요. 그 속도감이 주는 공포도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불이 꺼진 순간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되어버린 거죠. 특히나 이 장면은 실제로 배우들이 어둠 속에서 촬영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 어둠을 완벽하게 표현해내기 위해서 실제로 굉장히 특수한 카메라로 촬영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디어 또한 소름. 자, 오늘의 백원무비 소리 내면 죽는다라는 주제로 신멋주의 영화 두 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침묵을 활용한 기발한 설정, 청각 차단 공포 영화 Quiet Place. 어둠을 활용한 기발한 설정, 시각 차단 스릴러 영화 Man in the Dark. 여러분의 취향대로 골라서 지금 BTV에서 감상하세요.